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여러 직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직업 종류가 14,000여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 2만 1,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어를 통해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학교 선생, 강사, 또 방송 관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직업을 갖는 사람들을 명리학상 구업이라 합니다. 입구자, 업업자, 입으로서 직업을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연예인 중에서 김구라 씨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분 사주가 어떤가 늘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주를 갖고 있길래 저렇게 종횡무진, 온갖 방송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하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 사주를 알 길은 없고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걸 그냥 한번 사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분석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풀게 되었습니다. 이 사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단지 사주 구성상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이걸 함께 분석해보자는 것입니다. 거기는 1970년 10월 3일로 나와 있습니다. 경술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이니까 을류. 병진. 신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신은. 이 정도만 가지고 한번 보자. 이게 70년 10월 3일.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연월일 세 번째 칸이 본연의 해당 일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병화. 갑을 병세 번째 천간에 세 번째 병화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주에서 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 태양이라고 봅니다. 태양의 특성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태양이 떠오르면은 만물은 다 쳐다보게 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만물은 다 쳐다보게 됩니다.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세다. 그리고 인기를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인기. 인기와 명예를 먹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 막강한 태양이 무소불위의 어떤 그큰 힘을 발휘하는 이 태양도 하나의 쥐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점의 구름. 그리고 약간의 비만 내려도 존재감이 뒤로 숨습니다. 그러므로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막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뒤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사주에서 병화를 갖고 있는데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의 병화, 가을철의 태양이다. 그러면 가을철의 태양은 좀 강렬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강렬해져야 열매가 잘 맺고 또 거기서 탐스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보면은 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유합으로서 금을 가지고 있고 신 속에도 지장간에서 신정무 이신 또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경술은 여기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금 구획정렬을 하게 되면 금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과부하. 아, 그러면 이 사주가 어떤 그 태양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을철인데, 이때 태어났을 때 환경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응하고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 자체. 이것을 이 사주에서는 초년, 앞부분이 초년을 상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과 기운이, 구름, 어떤, 그리고 맑은 하늘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금의 기운이 많다. 그러면 이쪽 영어로는 제다 신약 사주라 그럽니다. 제다 신약 사주. 제가 참 많다. 제다 신약 사주를 갖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화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기본적으로 병과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언어성이 있습니다. 언어를 풀어먹을 수 있다.
언어를 가지고 인기와 명예를 먹으려고 할수 있는 힘은 있다. 그런데 사주 구성은 굉장히 과부하 걸려 있다. 그럼 뭐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이것은 뭐냐면 가정의 환경을 이야기해줍니다. 이 사주에서 재가 이렇게 많다. 재가 많은 건 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 사주에서는 부친에 대한 기운을 이야기해줍니다. 부친. 그리고 재는 처댁을 이야기하면 처가 쪽을 이야기하면 처가댁 그리고 처를 상징해주고 그 다음에 재물을 상징을 해줍니다. 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사주가 이게 많이 있냐? 명리에서는 이게 많이 있다는 것은 다자무자에 걸리거든요. 많이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친의 기운이 약하다. 처가댁 어떤 운빨이 좀 약하다.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처의 기운이 좀 약하다. 재물이 좀 기운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빵빵하게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지금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이건 앞부분의 환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대운을 보면 여기가 이대운으로 보니까 을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대운 12, 22, 32, 42, 52. 근데 여기 보면은 32세, 41세까지가 이 사주에서 전반적으로 북방 계열로 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북방이라는 것은 태양이 떠오르는데 저 얼음바다로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추운 쪽으로. 혹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환경 자체는 어둠 속 밤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밤으로 있다는 것은 달이 떠올라야지 하는데 태양이 밤에 떠오르면 그건 이상한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를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주가 재다 신약을 갖고 있구나. 이 기운 자체가 보편적으로 약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부친 기운과 이런 기운이 오히려 없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버지가 날 낳았어도 나에게 크게 기운이 되질 않고, 처가에 대한, 처가 쪽에서 어떤 물질적 지원이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걸 보이고, 처와의 관계에서도 약하다. 그리고 재물은 많이 쫓아다녔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쫓아다닌 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했다. 그런데 42세 이후에 이 사주가, 42세부터 이 사주가 좋은 운을 받고 들어온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잠시 후에. 그래서 다자무자에 걸려있다. 이 사주가. 그러므로 이 사주가 이 앞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 구성을 좀 보면 인수가 여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인수. 이거는 어머니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머니, 이 사주에서. 어머니가 을목이라는 거예요. 을목이라는 것은 한 해의 꽃을 이야기합니다. 꽃에 이렇게 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꽃이 핀 것이 계절을 보니까 가을철입니다. 가을철의 꽃. 그러면 코스모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10월달이니까, 아하, 얘는 국화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국화꽃은 꿀벌이 날아다니질 않습니다. 꿀벌이 안 날아다니고 풍뎅이 같은 것만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인수는 어머니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을목은 큰 나무가 아니고 이런 싹이다. 국화꽃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크게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나를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징성이다. 상징성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을의 기운이니까 굉장히 뭐냐면 마음에 윤을 갖고 있고 하는 것은 옆에 바윗돌이 많이 있어요. 바윤은 아버지를 상징해 줍니다. 금, 바위와 광석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정도면 광석으로 비유해 줘요. 거대한 돌덩어리. 돌덩어리 위에 엄마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큰돌 위에 엄마가 싹이 트고 있는 거죠. 돌은 누구를 이야기해 줘요? 이 사주에서는
부친을 이야기해 줍니다. 처가 쪽 식구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하, 엄마와 처가 쪽의 기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를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왜? 뿌리를 못 내리니까. 돌 위에 싹이 텄다 했을 때, 나무가, 조그만 꽃나무가 있다 했을 때, 과연 얘가 쭉쭉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돌산이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뭐냐? 좀 외로웠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죠. 아버지가 계셔도 일방적으로 좀 약했을 것이다. 둘의 관계는 사주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균형을 있어줘야 그게 부부가 좋은 기운인데, 이렇게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면, 사주에서는 한쪽이 강하거나 약하면 그건 파격, 깨졌다. 이렇게를 보는 거예요.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뿌리 내리기도 힘들었고, 처가 쪽, 장인장모 쪽과 그쪽과의 뿌리를 내리기도 좀 힘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거냐? 화초기 때문에 지극히 여성적이다. 그런데도 이 돌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면 뭐냐? 지극히 강했어야 한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병화가 목을, 병화에게 목은 상생을 해준다, 목생화를 해준다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나무가 태양을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목생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은 뭐냐, 목생화니까, 무작정 암기를 하다 보니까 나무는 병화를 상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것은요, 오히려 병화가, 태양은 나무를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생을 받는 것이라 자기 힘을 누설시키고 소진시키면서 목을 키워줘야 한다. 내가 생은 못 받았어도 나무가 어떻게 태양을 상생시켜줍니까? 반면에 태양이 나를 목을 상생시켜준다. 그 말은, 이 말은 어머니가 나에게 크게 내 삶에 좌지우지할 수 없고, 어머니는 나를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 못 도와주니까. 그런데 결국 뭐냐? 도움은 못 받았어도 내가 여기를 키워줘야 한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과 아버님의 덕은 못 받았어도, 엄마, 어머니, 아버지의 덕은 못 받아도 나는 여기에 오히려 헌신하라. 그럼 뭐냐? 이 사주는 총대를 메고 가라. 이걸 이야기해, 총대. 지금 스타가 됐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늘 불평불만 하면서도 총대를 메고 갔어야 한다. 사주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총대를 메라. 왜? 태양이니까. 그래서 오로지 화를,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목이 목생화를 시킵니다. 장작불에 땔감을 주니까 이때는 굉장히 좋은 상생을 시켜주고, 병화에게 목은 상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병화가 목을 키워줘야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참고하셔야 사주 풀때 실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잠깐 풀었는데, 이 사주가 시를 몰라요, 시가.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까 32세, 42세, 이 사람에게 가장 사주 운의 흐름은 28세, 29세에서 41세 사이입니다, 이때가. 축이 들어와 있어요, 축 자체. 축은 1년 중에서 한 겨울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겨울. 12월 달, 음력 12월 달. 대한과 소한이 다 있어요. 대한, 소한. 춥고 냉하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꽁꽁 얼어 있죠. 태양이 꽁꽁 얼어있는 12월 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냐? 강렬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때는 집안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우환이나 이런 근심이 있었을 거다. 축은 원래 자와축은 상복을 입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26세, 27세부터 41세 사이에는 사주에서는 좀 어둡다. 왜? 상복 수도 있다. 누군가가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을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축은 내가 굉장히 가슴에 응어리를 갖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다가 41세 넘어가면서 대운에서 경인이 들어온대. 경인. 인호술 합을 하고, 거래운에서 인호술 합을 하고, 병화가 인 속에 통근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주에서는 약해요. 아직은 약해요.
자, 씨를 모릅니다, 제가. 이 씨를 모르는데, 여기에서 씨를 한번 찾아보자. 씨. 병지는 공망이 자축입니다. 자, 자축으로 나옵니다. 자축. 자, 공망이 자축이 됐네요. 그러면 씨를 찾을 때,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있으면 술해. 그러면 자는 무자시, 무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주에서 씨는 모릅니다. 이 사주에서. 그런데 자축은 공망이면 직장 자리와 밖에서 활동한 자리가 공망이다. 그럼 뭐냐? 일단 여기는 해당상이 없겠죠. 그럼 자시와 축시는 제껴버리면 됩니다. 아, 아니겠구나. 자시와 축시는 하늘에 두 쪽만 있을 때는 안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 사주는 이미 꺼져 있다. 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획이란 것은 태양이 그냥 구름 속에 가려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또 가물가물 불 꺼지듯이 꺼지기 때문에 자시와 축시는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인시, 경인시를 보니까 인시를 놓고 보면은 사주에서 여기 통근 뿌리를 갖고 있고 조금 운의 기운 자체는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 경인대운에, 현재 경인대운에 들어와 있으니까 42세에서 52세 사이에 인이 같이 인 함께 겹치, 두개 들어오면은 이 둘은 신을 도충해 두옵니다. 신. 근데 신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다시 신자진 수국 아닌 금의 기운이니까 이때도 조금은 좀 약해요. 그래서 그래도 경인을 한번 좀 참고해보자. 신묘라는 것은, 신묘는 신 자체는 병을 잡아먹기 때문에, 병을 잡아먹고 다 얻었기 때문에 묘시도 제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임진시. 임진시도 이것은 사주에서 전체 어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사, 갑오, 을미하고, 그 다음에 신유, 술. 유시하고 신시는 또 제끼고 전혀 해당상이 없고, 술시하고 해시가 있는데 술시가 무술시예요. 무술시. 무술시라는 것은 여기 만약에 무술을 집어넣었다면 무술은 화기운 자체를 가지고 있고 토의 기운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서 식신상관이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경인대운에 들어왔다면 이 사주에서 42세에서 52세 경인대운에 놓으면 인우술 합을 하고 합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화기운이 좋아지겠죠? 얘가 인우술 합을 하고, 양쪽, 처음과 끝에서 합을 하니까, 무술신은 굉장히 사주가 좀 근사치에 가깝지 않느냐. 술시니까 밤에, 아마 술시쯤 이렇게 좀 좋은 기운이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갑오를 집어넣고, 을미를 집어넣으면 갑오, 갑오식, 계사, 을미, 여기서 을미는 을미시라고 나오면 여기도 화기는 가지고 있으나 을미는 어머니 한, 어머니의 응어리 한마는 엄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얘가 을미라면 사주에서 대운에서 인과 미가 들어올 때 그렇게 크게 좀 발복은 아니고 사시도 얘는 동서남북 많이 활동성이 있는데 위에 비가 떠 있으니까 좀 약하고 갑오시나 아니면 무술시가 아닌가 시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갑오시와 무술시다면은 이 사주의 현재 대운과 운의 흐름에서는 가장 좋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무술을 놓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무술. 무술이나 갑옷인데, 자, 무술을 놓고 보면 이 사주가 재 기운 자체가 정편재가 많이 있고, 식신상관이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사주에서 그래도 이 사주는 술시든 오시든 어떻든 상황에 이 사주가 인수는 약하다 이걸 볼수 있어요. 단지 42세에서 52세 경인대운에서 22, 32, 42 42세에서 52세 이 경인대운에
인옷을 합을 하고 인옷을 합을 하니까 인수가 들어와서 이때 가장 큰 기운을 형성, 화기운을 형성하니까 이때가 가장 좋은 운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아마 예를 들면 술시나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하나가 중요한 것은 사주가 만약에 인시, 아니 그 오시나 술시에 가지고 있다면은 만약에 술시다면 이 술은 무는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면 육친에서는 장모를 이야기해 줍니다. 장모. 그리고 진술 상충을 했기 때문에 32세에서 41세 사이에 이때는 가장 극적으로 부부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진술 충미 8을 하니까. 축술을 하고 진축 8을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인옷을 42세에서 50에서 인옷을 합을 두르니까 진술 상충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없어지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이 기운이 병진이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얘는 누구를 이야기해 줘요? 무는 장모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장모가 병과 무는 같은 급이니까 굉장히 장모 하우의 관계는 좋아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다시 재혼을 하게 된다면 아마 김구라 씨는 장모하고의 어떤 코드가 굉장히 통할 것이다. 진술 상충인데 그러면 상충이 원래 서로가 뜻이 맞지 않아야 하는데 인이 들어오면서 인 옷을 합을 하니까 상충이 없어지니까 장모와의 코드가 굉장히 좋다. 그 장모는 뭐냐? 여장부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왜? 무술은 괴강살에다가 간녀지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을목 자체는 또한 누구를 이야기하면은 사주에서는 어머니를 이야기해 주지만 장인어른을 이야기해 줍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나에게 있어서 그저 나를 바라보고만 있지 크게 어필할 수는 없는 분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뭐냐? 장모빨이 굉장히 세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 속에는, 병 속에는 신금이 있어요. 신금. 신금이라는 것은 정제, 철을 이야기해 주죠. 그 다음에 술 속에는 지장가에서 신금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아마 천은 굉장히 현모 양처 같은 철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가, 장모가 부동산에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 보여준 거예요. 왜? 토를 깔고 있는 장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작년에, 2017년도 병신년, 정유년, 올해 무술년. 지금 여기 전부 다 제가 들어옵니다. 여자간들이 들어오는 시기죠. 특히 무술 자체에서도 또한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갖고 들어오죠. 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여자에 대한 기운을 사주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주가 김구라 씨 사주가 아니고 일반인 사주라 했을 때를 제가 한번 다시 가정을 해볼게요. 1970년 만약에 10월달 며칠날 몇 시에 술시에 태어났다. 이때 남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때 태어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의 사주다면은 저는 이때 한번 정도는 빵빵하게 한번 치고 나가라. 42세에서 52세 사이에 이때는 뭐냐면 그냥 거침없이 한번 사업을 투자하고 일을 투자하고 치고 나갔으면 괜찮겠다. 사주에서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사주의 하나 특성이 뭐가 있냐? 실질적으로 인수가 약합니다. 인수, 이걸 목을 이야기하면 뭐냐? 간을 이야기해줘요, 간. 그 다음에 담석을 이야기해줍니다. 아, 이 사주는 돌덩이가 좀 몸에 많이 있구나를 이야기해주는 거죠. 건강에 대해서는 담석증을 좀 취하라. 간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간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주가 배포가 큰 사람이냐? 덩치는 크지만 그렇게 배포는 크지 않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굉장히 조심스럽다, 생각이 조심스럽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사주에서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문제는 이런 쪽의 기운이 간과 담석증, 이거 담에 대한 담 문제고, 그 다음에 금기운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사주에서 금의 기운이 강하다면
금의 기운이 강하다면 이 사주에서 이것은 피를 이야기하거든요. 피. 금은 우리가 피를 이야기합니다. 피를 만드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련된 것에 좀 탁하다. 피가 좀 탁하지 않냐? 사주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시 제가 이 사주를 한번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언어성을 풀어먹겠구나. 그런데 이 사주가 식신상관이 재가 많이 있으면서 식신상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22세부터 특히 32세부터 42세 사이에 이 10년이란 세월은 기축이니까 이 사주에서 정편, 그 식신과 상관이 굉장히 강했다. 식신 상관이 강하니까 언어에 대해서 마음대로 내둘렀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42세 이후부터 이제 정제된 언어를 좀쓸수 있겠구나. 이를 사주에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52세를 들어가면은 신묘가 들어옵니다. 신묘. 52세에서 62세. 신묘도 이 사주에서 그대로 이 안에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주를 한번 제가 지금 풀어봤습니다. 이 사주가 김구라 씨 사주인지 정확히 맞는지 저는 모릅니다. 단지 한번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나 해서 어떤 사주를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뛰어난 활동을 하고 계시나 그런 데서 한번 제가 이게 풀어봤는데 만약에 이게 정확히 맞다면은 이 사주가 맞다면 아하 이런 운의 흐름에서 이렇게 발복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자신 있게 그 삶을 권유해주고 컨설팅을 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이 사주를 하나 풀어봤습니다. 이 사주 하나에 여러 가지 육친관계를 찾아볼 수 있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조금 미래의 삶을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것이 명리학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